제가 이 파워빌딩의 필수적인 보조운동 9가지를 가지고 중고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벤치 데드를 제외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파워빌딩을 하려면 이런 좀 움직임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9가지의 운동들을 지금부터 빙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웨이 어드밴티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저는 풀오버 하겠습니다. 풀오버. 풀오버? 네. 어? 왜 풀오버를 넣었어요?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선행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에 대한 거지? 일단은 기량근이 등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벤치프레스 할 때는. 그리고 정각은 활성화를 위해서 얘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져오는 게 광배근의 신장 기능에 그냥 포커스 맞춘 거기 때문에 네. 벤치 할 때도 광배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얘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견갑골을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관절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보디빌딩 할 때에도 뭐 이렇게 전면 포즈, 라인업 잡든 이런 걸 전거근 활성화시키는 데나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약간 내외전을 걸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라인업 잡을 때 손이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 이렇게 잡는 게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광배근 느낌을 잡기에 살짝 내외전 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두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인데 손을 척골 쪽에 걸치고요, 이렇게. 사실상 이게 없어도 돼요. 근데 풀업 하실 때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손끝에. 그러면 이 전원근 우리 굴곡시키는 힘, 이 손목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당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이걸 또 이렇게 안 되게 해서 버틸려고 하면 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보면은 안 잡고도 땡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얹어놓는 네, 얹어놓은 느낌이요. 그래야지 손목 개입 없이 등에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좀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전거근의 기능을 좀 써서 견갑 하강시키는 거를 자연스럽게 조금 유도하려고 활성화시켜 놓고 한다. 맞습니다. 이런 뜻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풀업은 되게 중요한 운동이라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 어깨 움직임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네. 쓰는 운동이라서 요거 많이 해주면은 진짜로 어깨도 유연해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잘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등도 되고 가슴도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운동이다. 이 파워빌딩 베이스로 운동하시는 보디빌더 분들 중에 몸이 엄청 좋아요. 체급도 높고 하는데 뭔가 프레임이 조금 아쉬운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파워빌딩 하다 보면은 무게 드는 데 집착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날개뼈가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아... 계속 손목은 잡아놓고 대대할 대로 잡아놓고 등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풀어버를 꼭 보조원도 넣어주면은 견갑골이 다이내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전거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풀업도 많이 해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체형 보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하겠습니다. 사실 지훈님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힌지가 네.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보통 컨벤셔널은 어쨌든 대퇴사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최대한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놓고 고관절만 진짜 집중해서 최대한 네. 많이 굴곡시키고 네. 최대한 많이 신전시키고 굴곡시키고 신전시키고를 하는데 네. 제가 이거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만큼 등에 자극이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약간 최근에 약간 등 운동에 대해 생각이 많으면서 막 네. 제가 좋은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막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 그 어떤 기구보다도 루마니안이 가장 자극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요즘에 꼭 넣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티바로 하겠습니다. 아 티바로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티바로를 뭐 미친 듯이 하던데. 티바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가 있고 네. 그냥 발로 서서 하는 게 있는데 체스트 서포티드 완전 체계적인 과부하 주기에 좋아요. 네. 우리 반동이랑 그쵸. 코어를 못 쓰기 때문에 그쵸. 등만 바라봤을 때 근데 가끔씩 이렇게 내로우 그립 바벨을 걸고 이렇게 당기는 티바로가 있죠. 네. 이때 내로우 그립이 첫 번째 손이 좁기 때문에 가슴에 붙여 팔꿈치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당겨오는 힘을 보통 승모근이랑 광배근이 나눠서 분배해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팔꿈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후운이 좀 덜 일어나게 돼요. 네. 어찌 벌어지게 되면은 광배근으로 힘이 다 가게 되거든요. 광배근 타겟 되게 좋은 운동이다. 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당겨라. 자연스럽게 어차피 이렇게 당겨 벌리려고 의도를 안 해도 무조건 와이드보다 승모근이 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아. 승모근 쓰이겠지만 광배근에 타겟하기 좋은 운동인데
플러스 코어 운동도 좀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데드리프트가 등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등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잡고 있을 때랑 이렇게 잡고 들 때랑 느낌이 전혀 달라요. 여기 들 때부터 향에 뽑을 때 광배가 찢기 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들 때 발을 너무 멀리 놓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네. 이렇게 앞으로 쏠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기준 슬리브 쯤에 두고 호흡을 잡고 네. 일어날 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살짝 뒤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제 몸부터 하는데 호흡 패턴 보면 잡아놓고 네. 이거 보일 거예요. 네. 이게 등이 좀 뜯겨 있어요. 그냥 네. 호흡 잡고 내려갈 때 무게중심을 살짝 무릎 앞으로 내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 이렇게 쑤스러진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서도 괜찮아요. 약간 스쿼트 다운 하는 거네. 당길 때는 보통 등 운동을 당기면 호흡 잡고 당길 때 뒤로 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티바로는 오히려 당길 때 펜들레이로 하듯이 네. 당기 올 때 네. 날개뼈는 뒤로 가면서 네. 가슴을 박아 넣어야 돼요. 아, 두 수축 범위를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놓고 네. 이 무게에 의해서 살짝 뒤로 누워 있는 거. 그럼 제가 앞꿈치 뜨는 거 보시죠. 근데 그게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건 붙이려면 더 이상해져요. 이게 오히려 무게중심이 맞는 네, 거고. 네, 당길 살짝 떠야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무릎 구부린 다음에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때는 그렇죠. 앞꿈치 뜨는 거 보이세요? 살짝 네, 이렇게 뜨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이 맞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게 티바로 이거 외산 머신들 보면 이렇게 발판 서 있어요. 근데 그쵸. 왜냐하면 당길 때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앞꿈치를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붙이려고 하는 순간 무게가 앞으로 쏠려요. 아, 지금 허리 턱. 그냥 살짝 뜨는 게 정상입니다. 아, 어떤 네.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하게 네. 그냥 등 운동 타겟을 했을 때 광배근 키우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걸 또 워낙 많이 엄청 다를 수 있어요. 바벨로우나 이거 펜딜레에서 다룰 수 없는 그쵸. 상체가 좀 비교적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체각이 네. 광배근 타겟 하려면 네. 더더더더 숙여져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상체각이 서도 광배근 타겟 할 수 있잖아요. 광배근은 충분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상체각을 세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상체각을 세우든 안 세우든 내가 광배근을 당기면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실 티바로는 애초에 내 포지션 자체가 견갑이 이렇게 하강되어 있는 포지션이라서 네. 하강되어 있는 포지션에 당기면 무조건 광배근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서 있던 말든. 그래서 너무 상체각을 죽이려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세워도 괜찮습니다. 불스스 하겠습니다. 불가리안 스페이스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스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낮은 위치에다가 없거든요. 이거 엄청 많네. 네, 완전 그냥 얘는 그냥 도움을 안 받는다 싶을 정도로 하고 이 앞다리를 오히려 좀 더 많이 굴곡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네. 스쿼트에서 생각보다 막 고관절 굴곡이 엄청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굴곡을 여기서 좀 약간 보완해주는 느낌? 네. 이래 해서 여기서 최대한 깊숙이 좀 이렇게 내려가서 얘가 최대한 내 명치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네.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안 쓰는 범위를 좀 많이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해주는 것 같아요. 어우, 그렇죠. 좋네요. 어,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뒷발이 낮게 있으면 네. 훨씬 더 앞발을 쓰기 좋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앞발을 쓰는 저는 불스스 이거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고 얘는 이제 제가 좀 스쿼트에서 못 쓰는 범위 네, 네, 네. 쓸 수 있어서 넣은 거고 네. 풀업. 풀업? 네. 풀업 어떻게 하고 좀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하시는지 한번 1차 발을 많이 쓰고 처음 스텝은 이게 발 뒤로 모으고 보통 하는 거? 네. 진짜 풀업 잘한다. 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 네. 발을 뒤로 모으지 말고 앞으로. 살짝 앞으로. 그렇죠. 이게 힘들죠. 발을 왜 앞으로 두는 거죠? 이것도 코어 텐션 잡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버전은 다리를 듭니다. 그쵸. 근데 저도 다 펴는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 살짝 굽힌 채로 하면 잘 흔들릴 거예요. 네.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펴놓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풀업을 할 때 이 상체 포지션이 결국에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풀업은 사실 다 다른 풀업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발을 뒤에 놓으면은 내 상체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상체가 열려서 가는 거고 발을 앞으로 놓으면 내 상체가 뒤로 빠지는 거. 제가 사실상 포커스 네. 맞춘 제 의도에 가장 가까운 건 마지막 풀업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끌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해보면은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도 이런 풀업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저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뒤집어 까놓고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발을 앞에 이렇게 둬놓고도 이렇게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견갑골의 움직임이 상방회전, 하방회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맞아요. 되고 좀 뒤로 까면은 뒤로 후인전이 돼서 조금 사실 다른 풀업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견갑골이 진짜 많이 움직이니까 훨씬 더 사실 벤치프레스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에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되는 거라서 많이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풀업도 같은 풀업이 아니다. 그렇죠. 네. 좀 다르게 포지션 다양하게 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랫풀다운 그립 다른 것처럼. 그렇죠. 랫풀다운 네.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근데 풀업도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우님이 이제 다리 포지션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꼭 다리를 한번 앞에 두고 해보세요. 다 대부분 다리를 뒤로 빼는데 앞에 두고 하면 난이도가 훨씬 상승합니다. 저는 원 레그 프레스.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 생각보다 내전근을 쓰는 운동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전근을 안 쓰다 보니까 뭔가 약간 내전근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내전근을 좀 키우고 싶긴 한데 딱히 뭐 키울 방법 없는 거예요. 뭔가 이런 옆으로 하는 운동을 좀 잘 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한 발로 레그 프레스를 하면 생각보다 내전근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네. 일단 가볍게만 한번 해볼게요. 좀 최대한 이 안쪽으로 많이 가져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정도 순간부터 내전근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이것보다 좀 더 많이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많이 쓰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깊숙하게 들어와야지만 이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게 좀 힙 플렉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내전근 운동 따로 저는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이걸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되게 좋은 거 내전근. 네. 네. 들어오고 이게 사실 또 하다 보면은 스쿼트 할 때 좀 더 내가 깊숙이 한게끔 많이 잘 도와주는 운동인 것 같아서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 그냥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만 끝났는데 하시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운동을 하나 더 소개할 것인가. 닐링 익스텐션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옛날에 톰 플란츠가 되게 많이 했던 운동이거든요. 아, 닐링 익스텐션, 시시 스쿼트 같은 거. 시시 스쿼트 같은 거. 근데 그걸 무릎 꿇고 하는 버전이 있거든요. 해봤어요? 아니요. 제가 한번 경험시켜드릴게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 이 스쿼트 하다 보면 이 고관절 굴곡근들이 계속 굴곡만 되니까 네네. 펴질 일이 잘 없잖아요. 네네. 저는 여기 계속 뭉치더라고요. 저는 또 그리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편 포지션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몸 평평해서 엉덩이 힘주고 배 힘줘서 무릎 관절만 쓰게끔 여긴 다 고정시킨 다음에 뒤에 지금 제가 높이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터치하고 무릎 관절만 써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레그 익스텐션보다 전 자극이 더 좋거든요. 아 진짜요? 선생님 뭐 하나 더 하나 불러주시죠. 뭐 있어요? 요건 그래도 꼭 하나 내가 꼭 말하고 싶다. 렉풀. 렉풀. 아 좋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는 좀 보통 퍼즈 많이 하시는 거 볼 수 있고 컴뱃은 퍼즈도 하는데 렉풀도 많이 하시는 스모 렉풀 보신 적 잘 없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스모는 스티킹 포인트라고 해서 힘 딱 어렵게 느껴지는 그 지점이 보통 밑에서 바로 걸려요. 엄청 스티킹 포인트가 세게 걸려요. 스모는. 네. 그래서 보통 스모는 여기서 이 뜨는 게 안 돼요. 네. 뜨면 무조건 이 들게 돼 있어요. 네. 상체 설계는. 컴뱃은 이런 분들 보세요. 안 뜨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인데 자꾸 붕 떠요. 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거. 그게 안 되는구나. 상단에서 등에 근력이 부족해서 놓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더 높은 무게를 이용해서 렉풀을 진행하다가 낮은 무게 이제 원활히 가게 되면은 그 부분 탈출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상체 기립 과정에서 등의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렉풀을 좀 해주면은 네, 위에서 떨다가 락아웃 못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보통 아래 구간 탈출하고 여기서 이게 보통 털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무게를 어차피 높은 데서 들게 되면은 원활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밑에 구간을 안 쓰니까. 그쵸.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미드풀 맞추고 상체 너무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엉덩이 이런 건 좋은데 등도 챙겨 잘 쉬어야 돼요. 네. 빵. 등. 폭발적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결국엔 등이 안 무너져야 되니까 네네네. 등이 무너지지 강한 등을 위해서 집중해서 네네네. 해주면 좋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보디빌더들도 렉풀을 마무리 운동으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렉풀은 진짜로 뭐 사실 파워 빌딩에는 최고 좋은 운동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렉풀 또는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사실 저는 결이 같다고 봐요. 결이 같은 운동이라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루틴에 넣으셔서, 그러니까 사실 지우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 중에 하나니까 꼭 여러분들도 그 루틴에 그게 없다면은 꼭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핸드 덤벨은 약간 캐틀벨, 그냥 원핸드 프레스? 네, 뭐 다른 건 없는데. 네. 왜 이 운동을 추천하십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또 이것도 편측성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들고 있을 때 반대편 팔을 뻗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틀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정근근이 엄청 당겨요. 아. 처음에 보시면 제 레슨 회원님 시켜드리면 전부 다 어깨가 아니라 여기가 아픈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근근 쓰기 되게 좋아서 보통은 30 정도를 했는데 30 정도? 그 이상은 제가 무겁긴 안 했어요. 올려놓고 하소 뻗고 엉덩이 주고 호흡 잡고 밀 때 바깥으로 밀지 마시고 살짝 네. 안으로. 아 진짜 균형 잘 잡는다. 이게 막상 해보면은 진짜 흔들리거든요 몸이. 근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하게 하시는 거 보면 이걸 진짜 많이 하고 잘 하시나 보네요. 그런 느낌. 요거 어깨 메인으로 넣어요? 요즘에 넣고 있어요. 요즘 넣고 있어요. 네. 저도 이런 운동을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 팔로 운동하고 내 몸을 막 이렇게 흔드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이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운동들이 내가 막상 딱 이게 양측성 운동으로 딱 들어가면은 도움을 많이 준다고 맞아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훈님하고 저희가 한 8개에서 9개 정도 파워빌딩을 하는데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운동들에 대해서 종목 소개, 그리고 자세 소개, 그 다음에 팁 소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운동이나 좀 내가 아 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뺐던 운동들이 있으면은 한번 꼭 넣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사람들한테 데드 300을 위한 팁을 하나만 주십시오. 팁이요? 이것도 또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말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안 다치게끔만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시도도 많이 해보세요. 사람 몸이 그렇게 생각보다 약하지 않거든요. 중량을 많이 다루란 말이 아니라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뭔가 이 애정을 좀 가지고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되는 날이에요. 저도 데드리프트를 굉장히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을 하고 네, 열정 있게 딱 하면은 자주 만나고 네, 자주 만나고 밥에 손도 많이 잡아보고 손도 많이 잡고 손도 타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 좋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